매너스 마이크 닥스.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건사료, 습식사료, 생식, 동결건조, 사료 4대장이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료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반쪽이들이 댕댕이와 냥냥이에게 급여하는 사료 형태일 겁니다. 위 사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료가 가장 많이 리콜 되었을까요? 그리고 리콜이 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리콜이 되었을까요? Truth About Pepfood의 발행인인 수잔이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함께 보면서 어떤 사료 형태가 가장 많이 리콜되었고 어떤 사료 형태가 가장 안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Truth About Pepfood의 수잔은 2012년 7월부터 2020년 2월 26일 약 10년의 FDA 공식 리콜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건사료, 습식사료, 생식, 기타, 동결건조, 토퍼로 총 4가지로 구분했고 각각의 종류별로 얼마나 리콜이 되었는지 정리했어요. 총 리콜 숫자를 먼저 보면 약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는 무려 3억 7,078만 2,790... 발음이 어렵네요. 1,000파운드, 즉 킬로그램을 변환하면 약 1억 3,900만 킬로그램의 사료가 리콜 되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연간 약 1,396만 킬로의 사료가 10년 동안 꾸준히 리콜된 것이죠. 세기도 있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각 사료 형태, 종류별로 보면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첫째, 건사료. 와, 이 전체 리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억 1,000파운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둘째가 습식사료인데요. 전체 리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9,479만 파운드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건사료하고 습식사료 리콜이 뭐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식 로우푸드인데요. 총 대략 한 200만 파운드 정도가 리콜이 됐고요. 자, 넷째, 기타 뭐 동결건조나 토퍼들은 총 21만 8천 파운드 정도가 리콜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 건사류와 습식의 이 리콜된 무게만 보면 가장 리콜이 많았고 생식과 동결건조 토퍼의 리콜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통계만 보면 건사료와 습식이 가장 위험하고 생식과 동결건조 토퍼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사료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걸 알아보려면 판매량 대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건사료와 습식의 리콜 수가 가장 많긴 하지만 이게 이유가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기 때문에 비율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비율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짠!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동안 미국의 건사료, 습식사료, 냉장 플러스 냉동사료의 판매량입니다. 건사료와 습식이 압도적인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2에서 2020년 동안의 건사료, 습식, 냉장 앤 냉동사료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감안하고 봐주세요. 살짝 보정을 하면 건사료는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습식사료는 31%, 냉동과 냉장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장 점유율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시장 점유율 대비 전체 리콜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사료입니다. 건사료의 시장 점유율은 67%였고 2012에서 2020년 동안의 건사료의 리콜 점유율은 약 68.4%였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건사료의 리콜 점유율이 훨씬 좀 높았어요. 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습식사료인데요. 습식사료의 시장 점유율은 31%였고 2012에서 2020년 동안의 습식사료의 리콜 점유율은 30.7%였습니다. 평균보다 살짝 낮은데 1대1로 좀 비슷한 편이네요. 자, 셋째 마지막이죠. 냉장 플러스 냉동사료인데요. 냉장 냉동사료의 시장 점유율은 2%였고 2012년에서 2020년 동안의 냉장 앤 냉동사료의 리콜 점유율을 보면 약 0.6%였습니다. 와, 이걸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좀 반전이긴 한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우푸드, 즉 냉장하고 냉동의 리콜 확률이 더 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만 보면 판매량 대비 가장 안전한 사료 형태는 냉장, 냉동, 즉 동결건조네요. 로우푸드와 동결건조예요. 이 생식과 동결건조는 좀 열을 가하지 않아서 병원서 식중독균에 취약하기에 리콜 확률이 훨씬 더 건사료나 습식사료 대비 높을 줄 알았는데 데이터로 보니까 열로 가열하는 건사료보다 더 안전한 사료 형태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 데이터 그대로 믿기에는 살짝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동결건조와 생식은 2018년부터 판매량이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2012년에서 2020년을 대상으로 통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리콜 케이스가 좀더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판매 자체가 2018년부터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해석할 때 어느 정도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우푸드와 냉동의 리콜 확률이 낮을까요? 이거는 좀 게스맨이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로우푸드와 동결건조는 육류, 퀄리티 자체가 건사료나 습식 대비 상당히 좋고, 이 시설 자체도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이런 게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건사료야 여러분, 습식은 판매량과 리콜 확률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생식과 동결건조는 판매량 대비 리콜 확률이 낮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료별의 리콜 형태는 어떨까요? 이것도 조금 많이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의외인데요. 첫째, 건사료부터 볼게요. 의외로 병원성 박테리아균이 1등입니다. 이 병원성 박테리아균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열로 가열하는 건사료인데도 이게 1등이네요. 이거 진짜 이상해요. 그 다음은 최근 큰 논란이 있었던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2등이고, 세 번째가 이제 열량소 문제, 뭐 비타민 D 과다 문제가 최근에 있었죠. 이런 게 3등이고, 단순 곰팡이가 4등을 맞긴 했습니다. 둘째, 습식 사료. 아우, 이건 안락사 습식 파동이 있었죠.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판토바르비탈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의 뭐 이물질과 열량소 문제, 갑상선 곰팡이 순이네요. 셋째, 생식 사료, 로우푸드인데, 생식은 예상했던 것처럼 병원성 박테리아, 즉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 외에 뭐 이물질이나 열량소 문제가 있네요. 생식은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넷째, 기타, 뭐 동결건조의 토퍼인데요. 이건 1등이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2등이 병원성 박테리아, 즉 살모넬라, 리스테리아인데요. 왜 동결건조의 토퍼인데 곰팡이가 1등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동결건조의 토퍼 특성상 이게 급속을 냉동해서 수분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곰팡이가 리콜 원인이 좀 가장 많다는 게좀 믿기진 않네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기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사료 판매량 대비 가장 안전한 사료 형태를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단순 사료 판매량 대비 리콜 점유율을 봤을 때 동결건조엔 생식, 습식, 건사료 순으로 안전한 사료 형태인 게 나왔고, 각 사료당 가장 많은 리콜 원인은 병원성 박테리아, 즉 살모넬리나 리스테리아가 1번이었고, 판토바르비탈이 2번,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3번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보기 전에 막연히 습식 혹은 건사료가 가장 안전할 줄 알았는데, 데이터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물론 이 데이터는 오차가 존재하기에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결과만 보면 동결건조와 생식이 시장 점유율 대비 가장 리콜 확률이 낮아서 가장 안전한 사료 형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아이 주식 고르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 있고, 영상 내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정 게시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했던 이 자료의 출처는 모두 댓글로 공유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가서 재밌게 한번 보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